네, 저는 그랬었고요. 오늘 제가 저번에 액괴 만들기 1부로 찍었었는데요. 이게 2부 액괴 결과, 만들어진 결과를 알려드릴 거예요. 제가 어디 급한 약속 있다고 왔죠? 그래서 냉장고에 넣었는데 좀 이렇게 굳어졌거든요. 근데 이 액괴는 되살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액괴를 만들기 위해서 제 소중한 풀을 한통다 썼거든요. 근데 이게 완전 풀이 돼버렸네요. 이걸 되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래서 제가 사실 샴푸, 바디워시랑 소금이랑 섞어서 만들려고 하다가 또 실패한 액기가 있어요. 그래서 넣어봤는데 여전히 똑같아요. 좀더 단단해질까 해서 넣어봤는데 네, 이 액기를 되살릴 방법이 있는 분들은 제발 댓글로 남겨주세요. 요 액기 완전 망했어요. 이 액괴 완전 풀이 됐어요. 제가 아까 전에 만져봤는데 손에 다 붙어가지고 지금 만지기가 좀 그래요. 그래서 이 액괴는 완전 풀이 됐어요. 혹시 모르니까 이 액괴를 잘 갖고 있을게요. 그러니까 꼭 댓글로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. 이 액괴를 살려주세요. 저는 이렇게 뭉쳐가지고 정말 된것 같이 보여요. 된것 같이 보이는데 안 됐네요. 이게 아예 안 돼요. 이걸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, 이걸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 되살리는 방법으로 3보로 올려서 찍을게요. 네. 요 액괴를 되살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.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요. 전이 액괴를 그동안 보관하고 있겠습니다. 이게 아니에요. 네, 액괴는 결국 실패가 돼버렸어요. 아유, 이 액괴를 내가 제 물풀을 엄청 다 쏟아 부어가지고 한 액괴인데 실패하다니. 아이클레이가 없어요. 아이클레이 방법은 안 돼요. 젤리몬도 안 돼요. 지금 인도에 있는 걸로 만들기가 붕사도 없어요. 아이클레이도 없고. 그래서 지금 살릴 방법이 없어요. 네, 그러면 이 액괴를 살려주고 싶어요. 이 액괴를 살릴 방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그동안 액괴를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. 그럼 안녕!